안녕하세요, 엔돌스입니다. 갤럭시 지플립 5 커버 화면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필수 설정들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커버 화면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한다든지 네이버 앱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 락을 설정하시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기본 기능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플립 5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 실험실, 커버 화면에서 앱 사용하기를 켜주시면 됩니다. 이걸 눌러서 보시면 커버 화면에서 어떤 앱들을 사용할 수 있을지 끄고 켜고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꺼져 있으면 켜주시고요. 유튜브가 꺼져 있으면 켜주시면 됩니다. 커버 화면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한다든지 커버 화면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앱을 보시거나 이렇게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네이버 앱을 본다든지 그런 기능을 이 커버 화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군 락이라는 걸 설치를 꼭 하셔야 됩니다. 화면을 위로 올려서 갤럭시 스토어를 실행합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군 락을 실행을 합니다. 군 락을 이제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설치가 끝나면 실행을 눌러줍니다. 군 락을 설치하신 다음에 멀티스타라는 거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멀티스타를 검색을 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멀티스타를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설정에서 커버 화면을 누릅니다. 위젯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런처라는 게 있는데 런처를 켜줍니다. 그 다음에 런처를 이렇게 눌러주면 커버 화면에서 실행하고 싶은 앱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앱을 바로 실행하고 싶은 걸 설정을 하셔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닫고 이렇게 보시면 굴 락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을 켜가지고 웹페이지를 본다든지 간단하게 커버 화면에서 할 수 있는 앱 구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꼭 설치하셔야지만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 락에서 또 설치해 볼 만한 게 있는데요. 갤럭시 꾸미기 기능입니다. 락스타라는 걸 설치를 하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뜨는 화면들을 원하는 대로 설정해서 꾸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움짤이 나오게끔도 꾸밀 수가 있는데요. 저는 GIF 파일을 여기다가 계속 넣어놨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구동이 됩니다. 커버 화면 누른 다음에 새로 추가하기를 누른 다음에 갤러리를 눌러가지고 자신이 추가하고 싶은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크기를 조정한다든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위젯도 어느 거를 켜고 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커버 화면에 좀 더 예쁘게 GIF로 꾸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길게 눌러가지고 원하는 위젯으로 바로 바꿔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엔돌슨이었습니다. 안녕.